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 내 가장 중요한 건 어찌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이다. 외국인들 과연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느냐. 앞서서 서두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은 어제 3천억 원이 넘는 거의 뭐 3,500억 원에 가까운 순매수량 가장 큰 배경. 프랑스에 대한 안도렐리다. 안도렐리의 방편이다. 안도렐리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엔 길게 가진 분명히 않을 것이다. 시장 내 분명히 노이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나오게 되는 조세 개편안일 것이다 라는 부분. 조세 개편안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장의 의문은 더욱더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의문이 확산된과 동시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점차 하락을 하게 되면서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에서 서서히 내수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크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 IT 업종에 대한 관심으로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최근 외국인들의 1, 2, 3월까지의 투자 매매 패턴과 4월 달 들어서의 매매 패턴을 살펴보게 된다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1, 2, 3월 그동안은 수출주,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컸었다. 하지만 4월 들어서는 순매도로 동 업종에 대해서는 순매도로 지금 현재 일관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반면에 내수주, 건설주, 유통주, IT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 소위 말하는 방위산업까지도 내수주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핵심 분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지금 현재 내수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커가고 있다라는 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 1분기 실적 시즌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1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가게 되면 통상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번에는 밸류에이션이 아닌 모멘텀 관점이 조금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배경에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역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매우 중요하게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통상적으로 모멘텀이 나타난 이후에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시장은 변화하게 되는데 모멘텀이 다시금 진행이 된다라 보면 미처 밸류에이션이 시장 내 자리 잡을 시간도 없이 바로 다음 모멘텀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2분기 실적 관련 모멘텀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소비 모멘텀이 분명히 있고요. 정책 관련 모멘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면서 내수주에 대한 매력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외국인들도 역시 4월 들어서부터 내수주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히려 저는 1분기 실적, 모멘텀,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턴어라운드의 대표주자, 뭐냐면 화학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화학업종 중에서 대형 화학업종이 아닌 중소형 화학업종에 대한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 중소형 IT, 유통, 건설, 방위산업, 통신주까지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중소형 IT와 중소형 화학업종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이 아마도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당분간 우리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 5월 9일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뭐 우리 시청자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자, 현재 시각 9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9% 상승하면서 2177선 움직임이고요. 코스닥 0.6% 오름세입니다. 630선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월 25일 화요일 이 시각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아데라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